누구나가 원할진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원하는 일 안 하면서 돈 버는 삶을 살고 싶어 다니. 너무 큰 욕심이긴 모든 한데. 이들의 꿈 아니냐? 모두 아닐 수가 있지 근데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르니까. 근데 일을 쉴 수 있고 아 일을 꼭 아 일을 쉬면서 할 수 있다면은 난 그럼 그걸 선택할 거야. 쉬면서 해야지. 여진으로 잡아주고 졸음. 아 씨발. 나도 탑이나 연습해 볼까? 아, 네 번 피했는데 너무하네. 뭐 200번 하니까 갑자기 촉수 생겼어. 여기 촉수물이었어 게임? 아닌가? 아! 너무한 거. 아니 오늘 씨발 오늘 씨발 한 끼 먹고서는 한 끼도 그 토스 한 끼 먹었는데 왜 이렇게 설사를 하냐? 뭐야 이제 자동으로 올라. 나 스페이스바 이제 안 누르고 있는데? 뭐지? 너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. 300번 넘어가니까 자동화 시스템 생겼다. 뭐 엔딩 있나 이러면은? 나 왜 저러? 보스 레이드 씨발. 와. 엔딩 봤다. 게임 볼륨 짧네. 몸대 씨발. 몸대라고? 방금 뭐 그거 뭐 음식 배달 온 거 아니야? 뭐? 음식 배달 온 거 아니야? 아니? 어? 어? 이게 뭔 게임이지? 이 게임 만든 개발사가 어디였더라? 야, 뭐 방송 보세요? 조금 하려고 왜 이제 왔냐고 그러고 있는 거. 조선적 방송 보고 형 마우터 좀 개새끼 해보세요. 어 못해? 어? 못해? 어? 어쩌면
어쨌든 개새끼 해보세요. 어, 이걸 못한다고? 형 혹시 빨간색 좋아해요? 에헷 에헷. 너는 빨간색 존나 좋아하지. 못하고 반스 바지 다 빨간색만 있는. 예, 그건 좀 그런데? 누가 빨간색 좋아해? 형 얘기하고 있었는데. 나 빨간색 안 좋아하는데. 저 빨간색 안 좋아합니다. 까비 안 좋아하다니. 아니 그 준혁아 너 그거 알아? 키즈랑 플러그 그 뭐였지? 그 존나 정신 나간 듯한 게임 있잖아. 아 그거 뭔지 알아 그거. 어 야 그 게임 개발사에서 아 우리 신 게임 냈으니까 이 게임 한번 해볼래 하고 그 게임 할인 쿠폰을 줬거든. 그래서 그 이상한 게임을 한번 사봤단 말이야. 야, 스페이스바 하니까 걔한테 얼굴을 바꿔 비벼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이게 뭔 게임이지? 그 일정한 숫자가 넘어갈 때마다 주변에 뭔가 등장인물들이 많아져. 뭐지? 사람 박수치는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고개 흔드는 물개 생겼다가 나에게 물을 주는 곰이 생겼는데 이제는 양이 생겼어. 아 진짜 우리도 게임이나 개발할까 성현아? 왜? 게임 개발 존나 힘들어. 우리 코딩 짜다가 대가리 터져갖고 뒤질지도 몰라 우리. 맞아. 와 이제 양도 나랑 똑같이 고개 아 윗몸을 기게 한다. 뭐지? 뭔 게임이지 이거? 정신 나갈 것 같아. 정신 나갈 것 같아. 아! 최단 시간 끌려가자 그냥 빨리. 엔딩이나 보자고. 아트록스 혼자 씨발 몇 대 1을 하는 거니? 어 100번. 뭐야 100번 달성했는데 뭔데? 뭐야? 100번 달성하니까 이제 개가 생겼어. 아 결혼 여자 잘 만나서 칼자 피고 싶다 씨발. 힘들 거야. 아, 근데. 나. 네? 여자도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. 맞아. 그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지. 어 꽃이 생겼다. 아 진짜 인생 한 방. 아 나도 진짜 주식이나 해볼까? 비트코인 같은 거. 전망하는 지름길이 하니까 하지 말라니까. 아... 절대 투자하고 하면 안 돼. 랜턴을 타 병신아. 절대 하면 안 돼. 저 뭐하냐. 으아 으아 내 거 캐릭터 지금 인생 날아갔거든. 뭐하다가요? 주식? 그거 그 뭐였더라 그냥 일반 회사 잘 다니고 있다가 월급도 아. 잘 나와 걔도 공기업 다녀서 월급 잘 나오는데 이 병신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 파워볼 있잖아. 있는 거랑 주식 투자 있는 걸 차다가 계속 꼴잖아. 꼴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길래 꼴지? 그 꼰돈을 메꿔야 되니까 아깝다 생각했는지 꼰돈을 메꾸려고 주변에서 이제 투자 있는 걸 막 권했대. 근데 알아봐서 투자를 해가지고 한 3천만 원을 붙여줬대. 이제 그거를 붙여줬는데 붙여주자 말자 낼름 씨 막 고구마 혓바닥 말자 그냥 낼름 쳐먹고 그냥 튀었고. 와 튀었다고. 와 되니까 그걸 또 씨발 그 메꾼다고 했대. 와 그거는 그건 그 사람 문제가 큰 거 같은데. 와 아이 참. 아니 걔 똑똑한 새끼야. 걔 똑똑한 새끼인데도 자기가 돈이 한번 어느 정도 약한 금액이라도 쫄잖아. 또 꼴잖아. 꼴면은 이제 그거 되는 거지. 그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아 이거라도 메꿔야 되겠다 손절하고 메꿔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 판단 제대로 안 돼서 돈 겁나 날리는 거야. 걔 거의 날아갔다 하기도. 그래서 막 자기가 부채가 벌써 8천 생겼다면서 막 1년에 얼마씩 갚아가지고 3년이면 1억 갚을 수 있다 이 지랄 차왔대. 그래가지고 병신인가 그건 정신병 있는 것 같은데. 돈 자기 한 달에 300 정도 나오니까 그거에
뭐더라 새벽에는 쿠팡 플렉스 하고 주말에는 잠깐만 뭐 왔다 잠시만요 갑니다.